자,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이성현입니다. 여자들은 모르는 남자들의 심리, 여모남심. 우선 이 영상은 여자들도 남자들도 공감할 수 있어요. 꼭 남자뿐만 해당된다는 게 아니에요. 제가 남자이기 때문에 남자 입장에서 영상을 찍는 것뿐이에요. 우선 헤어지고 나서 친한 친구로 지낼 수 있다 없다? 저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. 우선 친구로 지낼 수 없는 경우에요. 정말 좋아하고 사랑했던 여자친구였던 여자를 친한 친구로 지낸다? 못 지내요. 왜? 그 여자를 보면 사귀면서 했던 달달한 애정표현이, 행복하게 했던 데이트, 그 여자와 섞었던 스킨십이, 많이 싸우기도 했고 화해하기도 했던 그 기억들이 떠올라요. 그 여자 얼굴을 보기만 해도요. 근데 친구를 어떻게 해? 정말 좋아했었는데 헤어지고 나면 친구가 될 수가 없어요. 좋아했는데 헤어졌다면 아직도 여자로 느낄 수 있는 거고, 싸우거나 여자가 잘못해서 헤어졌다면 차라리 개쌍년으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. 물론 친구로 지내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. 두 가지로 나뉘어요. 겉으로는 친구인 척하는 남자, 그 여자를 아직도 좋아하는 경우에. 왜? 친구로 지낸 척 해야지 연락이라도 하고 얼굴이라도 한 번 더 볼 수 있으니까. 괜히 아직도 좋아한다고 했다가 어색해져서 연락도 못하고 얼굴도 못 볼 수도 있으니까. 헤어졌다고 해서 그 전에 있었던 감정들이 싹 정리되는 게 아니에요. 공식적으로 연인 사이가 끝난 거지 아직 좋아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나쁜 년 볼 수도 있고. 헤어졌다고 해서 그 전에 있었던 감정들이 정리됐다고 생각하고 친구로 지내는 거 정말 매우 베리 힘들어요. 속으로까지 친구로 지낸다면 너한테 그렇게 깊은 감정을 가졌었던 게 아니거나 아니면 좋은 사람인 걸 알고 그 전에 있던 기억을 잊고 친구로 지낸다던가. 근데 대부분이 정말 좋아하고 사랑했다면 친구로 지내기는 힘들어요. 그래서 연인 사이에 전남친과 전여친을 그냥 친구야 라고 칭하는 건 개소리예요. 그러니 연인 사이에서는 항상 전남친과 전여친을 경계해야 돼요.